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찬성 입장과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것이란 우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경남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계는 학생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허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계 최대 규모 단체인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반대입니다. 기존 아동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 학생 인권을 이미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권조례까지 사생활 보호 등을 강조하면 학생 지도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우려입니다. 일부 학생들의 일탈된 행동 때문에 학교의 그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이고 결국은 다수의 아이들이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경남도 교육청은 반대측 주장이 지나친 걱정이라며 인권조례는 학교 폭력 문제까지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문제화도 줄어들고 학생 간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의 교육력은 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이 같은 찬반 논란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달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어 경남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0월 도의회에 인권조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인권조례에 우호적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여서 연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는 학생 인권조례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다선 도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어 통과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김 지사가 취임한 지 열흘 만이어서 도정 운영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선 직후까지도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담담하게 응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특검은 오히려 의혹과 진실을 밝히고 이런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거다. 도민들께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지사 취임 열흘 만에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자금 흐름이 없는지 계좌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의 당시 보좌관에게 경공모 측이 건넨 500만 원이나 후원금 2,700만 원이 김 지사에게 흘러가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계좌 추적에 이어 앞으로 김 지사가 특검에 소환될 경우 도정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에게 전화가 되는데도 예술의 학자들 중심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고 이제 드루킹이 소환이 되고 뭐 이런 문제까지 지장 생기면 그건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경상남도는 드루킹 특검의 계좌 추적과 관련한 김 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런 특검 수사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된다면 지방행정 또 우리 경남도정이 자칫 표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김경수 지사 변호인 측은 특검과 관련한 소환 일정에 대해 특검팀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한 결과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김해공항 주변의 산을 깎는 비용만 2조 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발표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중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김해공항 주변에는 이모산과 경운산, 오봉산 등 장애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김해 신공항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맡은 파리항공관리공단은 이 산들을 깎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다시 진행한 조사에서는 김해공항 주변 산 6,600만 세제곱미터를 깎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변 산이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물이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산을 깎는 데 드는 비용만 약 2조 원. 이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잘못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6,600만 입방 메달을
절치 안 하고 항공학적 검토만으로 안전성 담보가 안 된다. 김 의원은 또 제대로 된 현장 조사 분석 없이 소음 영향을 검토해 소음 처리 비용 약 1조 원도 축소됐다며 김해 신공항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장애물 절취 없이 항공기 안전운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세대타당성위원회에서 그 검토했던 다 그런 의견들을 뜻대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절취 여부를 결정을 할 거거든요. 논란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애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어제 오전 마산항 인근의 유류 저장 탱크에서 경유가 유출돼 마산 앞바다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관계 당국은 아직 정확한 유출량도 확인하지 못했고 방제 작업도 최소 3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산 앞바다로 흘러드는 소하천이 온통 붉은빛입니다. 모래 둑을 쌓고 흡착포도 동원했지만 붉은 기름은 소하천을 따라 마산 앞바다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선박용 경유가 유출된 건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마산항 4부두 인근의 정박한 유조선에서 GS 칼텍스의 육상 저장 탱크로 경유를 옮기는 과정에서 경유가 넘쳐 흐른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GS 칼텍스의 저장 탱크 시설 고장으로 경유가 넘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탱크에 저측 상실되어 있는 경고장치가 고장나는 바람에 오플로그 난 거죠. 수관을 통해서. 해경은 경유가 마산 앞바다로 더 번지지 않도록 경비함정과 민간 방제선 등 11척을 동원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유출 사고 직후 해수부와 해경 등은 오탁방지망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유수분리기를 이용해 경유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방제 작업이 최소 3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GS 칼텍스 측은 경유 유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기관에서 유출량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이게 이만큼이 나왔구나라고 저는 알고 있다. 해경은 경유 유출로 인한 마산 앞바다 환경오염 정도를 조사해 GS 칼텍스 등을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전국 유일의 임진왜란 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이 이미 포화 상태지만 사적지 안에 있기 때문에 증축이 어렵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여기다 진주박물관은 관람객을 위한 교육과 편의시설도 다른 박물관에 비해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최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적 제118호 진주성 안에 자리한 진주박물관. 박물관에 방문하려면 주차장에서부터 450m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 패키지처럼 본다면 또 올 용의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접근성이나 또 그런 게 힘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지난 1998년 개관한 김해박물관.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본관과 교육관을 포함한 연면적은 16,000제곱미터. 진주박물관의 두 배가 넘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이 포함된 교육관인 가야 누리관은 지난 2006년에 증축했습니다. 인형극장, 체험공간 등을 통해 김해박물관 방문객의 3분의 1인 연간 12만 5천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학교 연계 교육 그리고 다양한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수 있고. 반면 진주박물관은 전국 국립박물관 가운데 유일하게 어린이 박물관이 없습니다. 최근 리모델링한 대강당은 95석, 김해박물관 250석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진주박물관이 진주성 안에 있다는 것이 박물관 운영과 그리고 유물의 안전과 그리고 관람객의 편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유일의 국립박물관. 하지만 시민과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교육과 체험 서비스는 크게 부족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도 어느덧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좀처럼 꺾일 줄을 모르고 나날이 심해져만 가는데요. 오늘도 특보 지도를 보시면 온통 붉은색입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마저 지나지 않아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농도 역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웬만하면 외출 자체를 자제하시고요. 야외 활동은 해가 진 뒤에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위는 대체 언제쯤 누그러질까요?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은 물론 다음 주에도 내내 폭염이 지속되겠고요. 이제부터는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밤낮으로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쾌청한 가운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다소 더운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동부 지역은 이미 대부분 지역이 25도선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도 내륙 지역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24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모두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름만 약간씩 지나면서 햇볕이 무척 뜨겁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와 하나금융그룹이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아주동에 사업비 24억 5천만 원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합니다. 고성군이 16일부터 안정적인 택시 운영과 감차 효과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택시를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7부제를 도입합니다. 함안군이 코레일 부산 경남 본부 마산역과 함안 관광과 철도 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 64개 초등학교 선수가 참가하는 전국 남녀 초등학교 양궁대회가 오늘 16일 밀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이른바 슈퍼문 현상이 예상되는 데다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까지 겹치면서 마산 등 남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슈퍼문 기간에 마산과 인천 등 4개 지역에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산의 최고 조위 예보치는 2.2m, 남해안 서부는 3.7에서 4.3m로 예상돼 해수 범람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주 남강 유등재가 올해부터 다시 무료화될 전망입니다.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자 1,538명 가운데 81%인 1,249명이 진주시민과 외지 관광객 모두 무료화에 찬성으로 응답했습니다. 진주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 남강축제 운영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센터가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센터는 에너지공기업과 협력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시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남동발전 채용 담당자가 채용 일정과 절차, 취업 준비 요령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 입사 3년 차 이하의 신입 직원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하는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춰 엘리베이터 세 곳에 갇힌 주민 5명이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23살 A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여 만에 안정적으로 재개됐으며 아파트 관리소 측은 자체 전기 시설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며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부산 신항 근처에서 56살 박모 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신호를 기다리던 트레일러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뒤 박 씨의 트레일러에 불이 나면서 실고 있던 폐종 20톤과 차량이 모두 탔고 박 씨 등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